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필리핀의 17개 주가 환경 파괴와 기후 변화의 위협에 위태로운 지역으로 포함됐습니다. 필리핀 아미들이 기다리던 BTS 레고가 3월 4일 필리핀에서 발매될 예정입니다. 뉴질랜드 관광객 살해용의자에게 50만 페소의 현상금이 걸렸습니다. 한국의 런닝맨 팀이 필리핀을 방문해 4월 1일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다양한 필리핀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2월 24일 금요일 필리핀 카톡 메일 뉴스를 전합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봉봉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2월 24일을 스페셜 너너킹 홀리데이로 선언했습니다. 본래 25일 토요일이 에드사 시민혁명 기념일인데 이를 금요일로 옮긴 것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까비떼 로사리오 지역의 어민들은 준설과 해저 채석 활동으로 인해서 환경과 어장 파괴로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기존 1250페소의 하루 수입이 지금은 250페소까지 줄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해저 활동으로 산호군락이 파괴되고 이로 인해 물고기들이나 오징어, 개들이 떠나게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필리핀의 17개 주가 환경 파괴와 기후 변화의 위협에 위태로운 세계 100개 지역에 포함되었습니다. 옥시덴탈 민도로, 오리엔탈 민도로, 판가시난, 일로코스스루, 동사마르, 잠발레스, 오로라, 북부 사마르, 카가얀, 수리가오 델수루, 누에바 에시아, 딸락, 술루, 레이테, 빰빵가, 사마르, 그리고 서부 레이테 등입니다. 지난 2022년에 필리핀은 전체 193개국 중 기후변화에 가장 위협받는 나라로 지정되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비콜에 추락한 세스나기의 기장과 승무원 및 승객 2명 등 총 4명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추락한 비행기 인근에서 시신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기장 루피노 제임스 크리소스토모 주니어의 가족들은 구조 및 수색팀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번에 사망한 승객은 모두 외국인으로 EDC 회사의 컨설턴트 고문이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필리핀 아미들이 기다리던 BTS 레고가 3월 4일 필리핀에서 발매될 예정입니다. 따깃 BGC의 레고 인증점에서 판매됩니다. 3월 5일 이후 점차적으로 필리핀 내 다른 레고 인증점들에서도 판매가 됩니다. 749조각 레고 소매 가격은 7,299페소로 예상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마카티 시티에서 뉴질랜드 관광객을 총격한 범인 2명 중 1명의 용의자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따깃시 거주자인 존마 마날로를 용의자로 특정했습니다. 이 용의자 체포를 위해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는 50만 페소의 포상금을 걸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필리피노 10명 중 6명은 에드사 시민혁명의 정신이 필리피노의 삶에 살아있고 믿고 있다는 SWS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62%는 시민혁명 정신이 살아있다고 답했고 37%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2%는 정말로 살아있다, 41%는 다소 살아있다, 17%는 전혀 살아있지 않다, 21%는 별로 살아있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한국의 런닝맨 팀이 필리핀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4월 1일 SM 모로부아시아 아레나에서 10년의 웃음이라는 행사를 진행합니다. 유재석, 김종국, 하하, 송지효, 정소민, 지석진, 양세찬 등이 방문을 확정했습니다. 티켓은 3월 5일 12시 SM 티켓을 통해 시작됩니다. 일반석 2,500페소, VIP석 11,000페소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마닐라 경찰청장 안드레 디종의 페이스북 계정이 해킹되었다면서 경찰청은 사이버 범죄국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의 계정이 해킹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용의자를 특정하여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시니어와 장애인들이 사회복지부의 여러 사무실들 밖에서 정부의 현금 지원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마닐라와 쾌존시 사무실에 긴 대기줄이 만들어졌습니다. 지난 1월에 현금 지원을 했을 때도 긴 대기줄에 정체가 있었습니다. 복지부는 하루 처리 역량을 높여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45에서 60일 이내에 메트로 마닐라 곳곳에 지소를 운영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시니어와 몸이 아픈 장애인들이 직접 줄을 서지 말고 대리인이 수령할 수 있도록 하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필리핀 카톡 메일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말씀으로도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